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신청이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. 일반 분양에서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은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어제 4만 1,540명이 신청해 46.2: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가구는 전용 면적 29제곱미터 2가구, 39제곱미터 638가구, 49제곱미터 259가구 등으로 모두 초소형 평형입니다. 특히 물량이 적었던 전용 29제곱미터는 1,311명이 신청해 655.5: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전용 면적 39제곱미터의 경쟁률은 20.1:1, 49제곱미터는 105.8:1이었습니다. 정부는 지난달 말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 요건 등을 모두 폐지했는데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,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서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.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오는 13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오는 20일부터 계약을 진행합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